리오넬 메시가 또다시 경기 막판 결정적인 득점을 올리며 팀을 리그스컵 8강에 올려놨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인터마이애미 CF에서 뛰는 메시는 6일 텍사스주 프리스코의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리그스컵 16강전 FC 댈러스와의 경기에서 혼자 두 골을 넣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팀이 3대4로 끌려가던 후반 40분 프리킥 상황에서 중거리포를 장렬해 4대4 동점을 만들었는데요. 지난 22일 멕시코 크루스아술과의 경기 후반 추가 시간에 결승골을 넣어 마이애미의 2대1 승리를 이끌었던 메시는 이날도 후반 40분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날 경기는 승부차기에서 마이애미가 5대3으로 승리해 8강에 진출했습니다. 7골의 메시는 리그스컵 득점 단독 1위가 됐습니다. 마이애미는 휴스턴 대 샬럿 경기의 승자와 12일 준중결승을 치릅니다.